아, 다시 낮에 갔던 록펠러 센터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선배님들 중에서 지금 뉴욕으로 다시 구경을 오시는 분이 있어서요.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습니다. 여기 미니도 있고 미키마스도 있고요. 이쪽에는 막 유명한 친구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. 헬로. 말 걸지 마세요. 귀찮아요. 아, 이쪽에 지금 장식이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고요. 현재 우리가 록펠러 센터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일행들이 지금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.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. 지금 이곳은 6th Avenue입니다. Avenue of America라고 하지만 뉴요커들은 절대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6th Avenue라고 부르는 곳이죠. 아, 한밤중입니다. 저는 이제 열차 타고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지가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. 경치는 예쁘지만 춥습니다. 지금 모자를 두 개를 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. 현재 온도가 36도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물론 섭씨가 아닙니다. 화씨죠. 인간의 이 파도를 헤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합니다. 여기 새로운 장식이네요. 이런 장식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밤이 되니까 볼 수 있는 그런 장식도 있네요. 아, 이게 그 꼬마 전구를 커다랗게 해서 장식으로 만든 거네요. 오, 이런 아이디어도 좋습니다. 확실히 또 이쁜 게 있다 보니까 다들 사진 찍느라 난리가 났네요. 저 멀리 라디오 시티 뮤직 홀이 보입니다. 다시 록펠러 센터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. 아, 잠시 동안 끊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